2022년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노란색 5톤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무려 1,000만 원어치의 라면 상자가 들어있었는데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익명의 통큰 기부. 그런데 기부자가 내건 파격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원이 알려지면 기부 물품을 도로 회수하겠다. 복지센터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물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하네요. 12월 27일 오전 11시경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한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년째 주민센터 근처에 현금을 두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였는데요. 주민센터 근처에 놓여진 종이 상자에는 7,600여만 원의 기부금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로 무려 23년째 8억 8천여만 원을 기부한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2019년에는 이 상자를 노리는 절도범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천사분께서 찾았냐고. 왜 아직도 헤매고 있냐. 아니,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황당하다고. 불과 1, 2분 새 기부자가 놓고 간 6천만 원이 든 상자를 들고 달아난 건데요. 요 며칠 수상한 SUV 차량이 주민센터 주변을 맴돌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차 남바가 가려있는 거야. 사람이란 게 애가 있잖아요. 내가 우체국 갔다 온 사이에 벌써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경찰은 문제의 차량 동선을 쫓아 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떠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숨겨져 있던 성금을 들고 달아난 것이죠. 이렇게 황당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엔 묵묵히 이웃 사랑을 전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뭐지?